최근 부산 금정구에서 또래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경찰은 사건의 피해가 크고 범죄 사실이 소명된 점을 들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A씨.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신을 훼손하고 낙동강변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함,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검토해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는 올해 만 23세인 정유정 씨. 평소 범죄 수사 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사이트 등을 자주 접했던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인 20대 B 씨에게 영어 과외를 받고 싶다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접근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체포 직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3개월 전부터 살인 관련 검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과거 정신치료 기록은 없다며 사이코패스 여부를 검사하는 한편 피해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로는 그 다발성 절창 및 자창으로는 실혈사고 그 자세한 부검 결과는 약 2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사례는 이번이 8년 만으로 이번 주 내로 정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